착한 도둑과 나쁜 도둑 그 사이에 흐르는 그 경계에 아이러니를 조성하고 서스펜스, 스릴러 그런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나요. 그때만큼만 보내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오잉? 꿀아, 너 뭐야? 이집 주인 아니야? 자야? 잡는 도둑인데요? 근데 왜 남의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지랄이야,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그게요. 그러니까 잡는 그냥 남의 집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면. 나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착한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제 착한 도둑이 걸레를 물고 흥분한 상태에서 기어다니면서 방을 따고 훔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걸레를 이제 배우가 물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좀 감독 입장에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연기에 대한 열정. 이제 이 촬영을 끝내고 나서 이제 입을 헹구고 그랬는데 영화를 찍을 때 배우들 같은 경우도 결벽증이 있는 배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걸레를 물고 이런 장면들을 찍는 건 배우를 하는데 걸레까지 물어야 돼? 이러면서 하차하는 배우들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 착한 도둑 걸레를 실제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런 걸레를 자발적으로 물고 연기를 했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좀 놀라웠습니다. 이 배우의 열정적인 연기력에. 걸레를 물고 흥분한 상태에서 이 착한 도둑의 목적은 남의 집에 들어와 청소하고 빨래하면 마음의 정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 내면적 갈등,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 상태를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착한 도둑의 캐릭터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착한 도둑의 개성, 착한 도둑이 무엇에 흥분하고 그러면서 사이코 같은 어떤 캐릭터를 청소하는 이런 장면들이 좀 임팩트했다. 카메라가 무빙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카메라 고정인 상태에서 착한 도둑이 이 프레임 안에 동선, 계산된 동선을 움직여서 요 사이에 이제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시 살살살 걸어오죠. 걸레 물고 빠졌던 그런 부분에서 컷을 하고 다시 스탠바이 원, 투, 쓰리, 액션 하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컷을 찍을 때 슬슬금 다가와서 카메라 앵글에 맞춰서 연기를 하고요. 보죠? 그러면서 요 장면 때좀 NG 좀 많이 났었어요. 왜냐면은 나쁜 도둑이 신발을 봤어요. 그러면 천천히 내려오는 장면인데 카메라 프레임 밖으로 착한 도둑의 머리가 잘려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감독하고 연기하는 착한 도둑의 이런 계산된 호흡을 맞춰야 되겠죠. 요거는 다시 풀샷 뒤로 빠져가지고 자병기 쪽에서 좀 앞으로 나와서 여기서 카메라 이런 걸 따로 촬영을 세팅했고요. 왜냐면 카메라가 뭐두 개, 세 대, 네대 이러면은 한 번에 설치해서 공간도 넓으면 이렇게 세팅해서 한 번에 찍을 수 있지만 공간은 좁고 카메라 한 대로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되게 부지런하게 찍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 뭐야? 이집 주인 아니야? 자야? 잡는 도둑인데요? 이때 촬영 때는 이제 나쁜 도둑의 시점에서 이제 부감, 살짝 부감으로 찍는 거고. 그러니까 착한 도둑이 나쁜 도둑 볼 때는 로앵글로 밑에서 위로 찍는 거고요. 이제 나쁜 도둑의 시점에서 착한 도둑을 이제 위에서 부감해서 살짝 부감해서 내려 찍는 건데, 이때 좀 어두워가지고 조명이나 이런 걸 이런저런 좀 써봤지만, 나중에 색보정할 거를 생각을 하고, 그 착한 도둑이 쓰고 있는 이 안경에 카메라가 걸리지 않도록, 카메라가 반사되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 썼다는 거. 근데 왜 남의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지랄이야, 이 또라이 같은 새끼야. 그게요. 그러니까 잡는 그냥 남의 집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하면. 나쁜 도둑도 이 집에 들어와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착한 도둑도 이 집에 들어와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이제 내면적 갈등을 갖고 있는지, 샤이만 보고 무당벌레 시나몬 17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샤이먼 보고 신 넘버 18 강의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